저분들 안녕, JJ입니다. 저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 아니 어제 하도 핫하길래 샀어요. 버거킹의 스테커 와퍼. 일단은 무지개 크기가 따란 사람 거의 얼굴만한 사이즈의 엄청난 버거고, 자 이거 무게 재볼까 한번? 660g. 스테커 버거 두 개면은 1kg이 넘는 거예요. 개 큰 거죠, 개 큰 거. 자 그래서 이게 버거가 이름이 스테커 와퍼거든요. 그래서 왜 스테커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우. 스테커 버거가 2, 3, 4가 있거든요. 2는 패티가 2장, 3은 3장, 4는 4장. 뭐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일 큰 놈으로 사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있긴 해요. 그 단품의 가격만 12,500원. 댕간한 햄버거 세트 2개를 먹을 수 있는 가격. 그래서 버거의 내용이 어떤지 분해를 해서 보겠습니다. 빵을 까면은 여기 뭐 양상추, 토마토 2장, 양파 그냥 통으로, 자 거기다 치즈에다가 피클에다가 케찹에다가 막 고기 위에 올려갖고 막 들려붙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게 이제 4장인 거야 패티가. 하나, 둘, 셋. 와, 치즈 녹진하게 들러붙어갖고 네. 고기 패티가 4장이야. 와, 패티 크기도 심지어 커. 아, 엄청난 구성입니다. 근데 엄청 나야죠. 가격이 일단 비싸니까. 근데 스테커의 뜻이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탑이라고 하기에는 버거가 큰 거는 인정인데 좁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또 유튜버가 유튜브 각을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사왔어요. 햄버거 가격만 60,000원이 넘어가는 가격. 요 다섯 개를 딱 쌓아가지고 썸네일과 딱 잡고서 그 다음에 맛있게 먹자고요. 야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20층짜리 스테커 버거 완성. 이렇게 해서 한 입은 먹어볼까 그래도? 자 고기 패티만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치즈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이제 여자친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멀쩡하게 햄버거처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햄버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딱 올려서. 양파 많이 주세요. 양파 많이요. 네. 양파 추가 저희 한두 번밖에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단면을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썰어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버거가 묵직하다. 가격이 비싼 건 좀 그렇지만 맛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짠. 와우. 지금부터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많이 쌓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자친구 주고 저는 네 개만 먹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안 아깝고 너무 좋습니다. 음식을 원 없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남기는 음식이 없어, 그치? 네. 얼마나 처먹는 게야. 와 씨. 한 입 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 맥도날드에서 메가맥 드셔보신 분 손? 빅맥이 한 층이 더 쌓여있는 게 이제 메가맥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빅맥이 중간중간에 빵이 더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고기만 4층이란 말이야. 빵보다 고기 맛이 더 많이 나. 보통 이제 빅맥 같은 거 먹으면은 빵 씹히는 느낌 사이에 고기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전체가 다 고기고 빵이 어딨지? 이러면서 빵을 찾아서 씹게 되는 버거. 살찌는 맛. 그리고 케찹이랑 치즈가 들어가서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치즈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사랑할 만한 맛입니다. 혈관 파괴버거다 이거.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고기가 더 커?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햄버거 세트 하나로는 배가 안 채갖고 사이드로 햄버거 버거만 이제 저렴한 거 하나 더 시키거든요. 그 가격이면 만 원이 좀 넘어가는 가격인데 어차피 만 원을 넘게 쓰니까 이걸 하나를 시켜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내가 꿈꿔왔던 버거 같아. 고기 두께가 빵보다 훨씬 두껍고 고기들 사이에서 채소가 씹혀주고, 그리고 씹다 보면 빵은 금방 사라지고 마지막에 끝나는 맛이 고기의 쫄깃쫄깃한 맛을 뿜나. 버거가 제가 지금 누르면서 먹었는데도 이 정도 두께감이거든요. 웬만한 입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 입에 넣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단 정도야. 뭐 한 입에 먹어줘야 맛있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 멋있네. 솔직히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잖아. 그건 그래요. 빅맥보다 큰 거죠? 빅맥보다 높고요. 커요. 여러분 와퍼 사이즈 알잖아요. 되게 크잖아. 내 눈코입이 다 가려진다고. 와 그럼 엄청 큰 거네. 왜? 어? 내 얼굴이 커서? 어? 치즈가 중간중간에 다 껴서 있어가지고 그 있잖아 살찌는 느끼한 치즈 맛. 치즈의 풍미가 엄청나. 콩기 먹는 줄 알았어. 이거 앵간한 성인 남성분들 기준에는 이거 하나 먹으면은 다 굶기 먹은 기분 날 것 같아요. 진짜 배불러. 이거는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고 내 목구멍이 막힐 것 같아 지금. 자 손님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요거랑 같이 먹어야 돼. 코울슬로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유튜버 하길 잘한 것 같아. 유튜브 안 했으면 상식적으로 햄버거를 누가 이렇게 많이 사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두 개째 먹으니까 기름져가지고 느끼한 게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코울슬로를 위에다가 샥 뿌려갖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맛있네. 코울슬로 올려서 먹으니까 느끼한 것도 사라지면서 좋네. 아, 탑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턱 안 아파요? 턱 아파. 두 개 먹으니까 슬슬 배불러. 이거 되게 양이 많아. 지금 나, 야, 이거 두 개 먹은 것만 해도 1kg 넘게 먹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나 무슨 돼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 와 사실 제가 이거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보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공식 기록이 불고기 버거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였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먹으니까 지금 배불러. 예쁘게 두 개 딱 다시 나눠 놓고 내일 아침에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